우리 중소기업 그 CEO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두 가지의 사례를 소개할까 합니다. 하나는 뭐 외국의 사례고 하나는 그 국내의 사례입니다. 첫 번째가 그 징기스칸. 징기스칸은 뭐 아시는 분은 뭐 아실 거고, 이 징기스칸이라는 게 칸이라는 게 왕이라는 뜻이고요. 징기스라는 게 몽고어로 위대함. 그러니까 징기스칸은 위대한 왕이라는 뜻입니다. 이 징기스칸 사람의 본명은 태무친입니다. 태무친. 그래서 이 기업적인 그 뭐 분석에서 보면은 이분은 경영 환경을 살펴보면은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진짜 완전히 뭐 처절한 뭐 흑수 중에 흑수입니다. 그런 환경에서 이 양반은 그 시작했고요. 그래서 이제 뭐 엄청난 경영성과를 올렸기 때문에 지금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그 징기스칸의 그 명언이라고 해서 많이 나옵니다. 그건 진짜 우리 중소기업 CEO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징기스칸은 오히려 그 이 동양보다는 이 동양의 사람인데 서양에 훨씬 더 많이 알려졌습니다. 그래서 뭐 뉴욕타임즈나 뭐 워싱턴 포스트, 포천지에서 선정한 최고의 CEO, 뭐 밀레니엄 최고의 CEO, 그 다음에 뭐 전 세계 300개 CEO들이 뽑은 최고의 CEO에 뽑고 그렇게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. 그것은 우리 세계 역사상 유일하게 그래도 동양의 나라가 아주 작은 나라가 그 서양을 그 침공을 해서 그것도 역사상 가장 많은 777만 평방 페메트라는 엄청난 그 제국을 건설을 했습니다. 뭐 여기 나온 것처럼 알렉산더, 나폴레옹, 히틀러가 그 건설한 제국보다 월등히 큰 것, 월등히 넓은 거죠. 요 기간도 20년뿐이 안 됩니다. 그리고 그 당시에 몽고의 인구는 200만이 채 안 됐습니다. 200만이 채 안 된 그 인구로 2억의 그 서양의 제국을 그 무너뜨린 거죠. 예. 그러면 과연 거기에 그 성공 비결이 무엇인가? 아주 큰 것이 없습니다. 뭐 대단한 게 없습니다. 정말로 우리 그 중소 그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또 뭐 우리 BW 경영 컨설팅의 뭐 우리 철학 오토가 10만 중소기업의 양성이지 않습니까? 이런 꿈도 저는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 징기스칸에 의해서도 충분히 저는 납득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면은 이 징기스칸에 뭐 많은 이제 명언들이 나오는데 뭐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뭐 태어난 곳은 달라도 죽는 곳은 같다. 그 다음에 뭐 가진 것, 뭐 학식, 뭐 이런 거를 뭐 절대 탓하지 마라. 징기스칸은 그 글자도 쓸 줄 몰라요. 뭐 어렸을부터 아키엘을 받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죠. 그리고 뭐 부모로부터 뭐 아무런 어떤 재산도 받은 것도 없고 오히려 아버지의 영향으로 그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였어. 그렇지만은 그러한 그 무에서 경영 성과가 전무하다라고 표현했지만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는가? 마음이죠, 마음. 그래서 징기스칸은 그 병사들한테 징기스칸을 부르지 말고 자기 이름을 부르게 했습니다. 그리고 그 적의 군대도 아웃소싱을 하고 일단 침략을 하면 일단 그 침략한 그 지역을 철저하게 이 동화시킬 수 있게끔 그리고 철저하게 이 멀티플레이어를 양성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잠깐 전술적인 거를 그 설명을 드리면은 어떻게 이 유럽의 그런 정예 부대들을 격파를 할 수 있는가 하면은 뭐 그런 어떤 그 이 외적 지원, 뭐
전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뭐 그런 그 뭐 외적인 것이 더 사실 굉장히 좌우되지 않습니까? 우리가 뭐 지금 전 세계의 뭐 최강 국가를 뭐 미국이라 하는 것은 뭐 미국의 뭐 수많은 뭐 그런 첨단 무기들을 갖고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서양은 최강이었습니다. 뭐 막강한 그런 어떤 그 갑옷과 뭐 이런 그 장비들. 근데 몽고는 병사들은 그런 게 없었어요. 근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? 이 사람들의 이제 가장 강점, 유목민족 말, 많은 동물이 많은 거죠. 이게 인구는 적어도. 그래서 말들은 전부 기가 막히게 잘 타는 거죠. 근데 말 하나만 잘 타서는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말을 타면서도 말 위에서 칼을 잘 쓸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화살까지 쏠 수 있고. 그래서 그 유럽의 정예병들과 싸울 때 이 전술을 쓴 거죠. 전면전을 하면서 일단은 퇴각을 합니다. 퇴각을 하면서 말 위에서 화살을 쏘는 거죠.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하니까 뭐 유럽의 그런 최정예 군사들도 그런 전투를 해본 경험이 없었던 거죠. 그리고 또 하나 그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그 중요시해서 사실 우리가 그 전투에서 중요한 것은 그 실제로 그 어떤 그 사령부와 전투를 하는 그 본진과 실제로 그 외곽에 나가 있는 그 부대 사이에 많은 그 소통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징기스칸은 굉장히 그 잘했습니다. 그래서 뭐 우리가 옛날에 어떤 그 연기로 커뮤니케이션을 했듯이 말로서 그냥 빠른 시일에 그 각 그 전투의 현장이 본부에 바로 올 수 있게끔 그래서 바로 그 지휘관들한테 그 뭐 두려움 없이 그 다음에 걱정 어떤 그 고민하는 거 없이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뭐 아주 그 징기스칸의 그 뛰어난 그 치유 능력입니다.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지금 중소기업한테도 굉장히 저는 그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CEO의 뭐 각자의 어떤 그 스타일이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 이런 데서 배워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카리스마적인 CEO도 있을 것이고 아주 뭐 상냥한 CEO도 있겠지만은 뭐 있을 수 있는 거죠.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전체를 통솔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, 성격 뭐 이런 것은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